정성 촬영기술사 김창홍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린지 HG가 어쩔 때는 차가 잘 나갔다가 어쩔 때는 안 나갔다가 처음에 가속페달을 밟을 때는 잘 나갔다가 어쩔 때는 그 다음에 가속페달을 또 밟게 되면 좀 너무 멍청한 느낌이다. 좀 늦게 나간다. 출력이 조금 약간 부전이 딸리는 느낌이 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못 느낄 정도인데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이분은 느꼈어요. 왜? 자기 차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정비사보다 더 친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빨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를 여러 군데를 뭐 다녀봐도 증상이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런 진단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운전을 해보니까 큰 출력이 없는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시동을 껐다가 처음에 주행할 때는 가속페달을 밟으니까 스무스하게 나갔어. 두 번째는 가속페달 또 오르막에서 밟아보니까 어쨌습니까? 중속에서 넘어갈 때, 고속으로 갈 때, 저속에서 중속, 고속으로 갈 때 그 시점에서 뭔가 힘이 딸리는 느낌이 들었어. 저속에서 중속으로 넘어갈 때 그때가 약간 좀 아주 딸리는 건 아니지만 출력이 부족하다. 좀 늦게 나간다. 힘이 약간 떨어진다.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이분은 그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연료가 조금씩 더 들어간다. 어쩔 때는 괜찮다. 어쩔 때는 또 그런다. 그래서 제가 진단을 해봤어요. 진단을 해봤더니 고장코드가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 데이터 값을 봤어요. 데이터 값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이상 있는 데가 없더라고. 쭉 봤어요. 제가 흡기압 센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확인을 했더니 전혀 이상이 없어. 작동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건 특히 뭔가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래서 커버를 열고 들어가면 시작해봅시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의심해 보여야 될 것이 가변 그 흡기장치 그쪽을 먼저 기계적인 작동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제 그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관찰을 해 봤어요. 자, 가변 흡기장치 1번, 이쪽이 가변 흡기장치 2번. 네. 액추에이터가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죠. 왕 하고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작동을 해야 돼. 근데 오늘은 가속 페달을 밟아줄 사람이 없네. 지금 너무 바빠서.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스캐너 도움을 받아봤어요. 자, 액추에이터 검사 눌러봤어.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문구가 뜨는데 여기서 자, 가변 흡기 매니폴드. 그렇죠?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작동했죠? 자, 다시 정지. 예? 여러분, 얘가 지금 빨려 들어갔는데 서서히 기어 나오네. 서서히. 그렇죠? 서서히 나와. 지금 정지를 했는데, 자, 다시 작동시켜볼게요. 자, 카메라 이쪽, 다시, 천천히 내려왔죠? 다시 눌러볼게요. 잡아당겼죠? 자, 정지. 얘가 지금 리턴이 천천히 되죠? 얘가. 카메라에 잡힐란가 모르겠어요. 자, 천천히 나오네요. 여기와 이 길이가 지금 천천히 나오게 되죠. 자, 다시 제가 그러면 또 완전히 리턴 됐을 때, 완전히 리턴 됐을 때, 자, 시작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카메라에 가까이 비춰봐요. 잡아당기죠. 자,
잡아당겼어. 그러면 내가 정지, 정지 버튼 눌렀어요. 정지 버튼 누르니까 어때요? 거의 안 나오죠. 천천히, 천천히 나오네요. 지금. 천천히. 그러죠? 천천히 나오죠? 천천히. 천천히 리턴이 돼요. 다시 그럼 또 시작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강제로 작동시키는 겁니다. 자, 시작. 잡아당기죠? 엔진 소리가 달라져요. 그러죠? 그럼 정지 한번 해볼게요. 정지. 정지했더니 손가락에서 가만히 놔둬볼게요. 천천히.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장 기록이 없고 이럴 때는 그 우리가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저게 과연 작동을 잘 하고 있는가 그거 확인해 봐야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다시 가변의 매니폴드 2를 한번 눌러볼게요. 2. 2 누르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카메라 이쪽으로. 여기 손가락 보세요. 자, 시작 버튼 눌러볼게요. 시작. 들어갔죠? 정지해볼게요. 정지. 자, 강제작동 시작. 또 강제작동 정지. 나가죠? 근데 이쪽 다시 와보세요. 다시. 가변 흡기 매니폴드 1이죠. 1 눌렀어요. 자, 여기 보세요. 시작 버튼 누를게요. 시작. 자, 작동했어. 자, 정지할게요. 정지. 정지를 해줬는데, 얘는 즉각 반응을 안 해. 천천히. 그냥 가만 보고 있으면, 자, 안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점점 길어져요. 예. 액추에이터가 천천히 리턴이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고장 기록도 되지 않고, 가변 흡기 장치가 작동을 한번 하게 되면 고속 영역으로 계속 열려있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속에서 중속, 고속으로 갈 때, 이게 힘이 살짝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솔레니드 밸브가 불량한가? 과거에도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가변 흡기 센서 컨트롤 솔레니드 밸브, 요게 뭡니까? 모자죠. 얘가 막힌 경우가 있어요. 오래되다 보면 먼지에 먼지밭에 다니다 보면 이 안에가 필터가 있는데 이 필터가 막히게 되면 얘가 느슨하게 이렇게 리턴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한번 눌러볼게요. 시작. 정지. 시작. 엔진 소리가 달라지죠? 정지. 자, 여기까지 움직여. 얼마나 세게 달린가. 자, 다시. 시작. 정지. 시작. 정지. 그러면 내가 손가락을 입으로 이걸 막고 있어 볼게요. 자, 이게 리턴 구멍이에요. 자, 시작. 정지해 볼게요. 정지. 정지. 안 나가죠? 손가락 놔볼게요. 예, 리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그 스캐너를 가지고 가변흡기 센서 가변흡기를 강제구동을 이렇게 시켜보면 작동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지금 현재 이 컨트롤 밸브에 그 리턴을 담당하고 있는 그 쉽게 말해서 숨구멍을 막고 있는 필터예요. 숨구멍 속으로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에 숨구멍, 이제 필터가 있는데 이게 막혔어. 자, 따라와 보시죠. 카메라 따라와요. 제가 우리 집에 막 이렇게 물건이 너덜너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자, 여기서 모자를 하나 빼서, 예, 이게는 지금 이제 망가져 버린 건데, 모자는 쓸 수가 있어. 예, 이걸 저기다 꽂아 볼게요.
오늘 2차 지금 돈 벌었어. 자, 여기다가 3일 했어요. 자, 꽂았어요. 자, 가베누띠 그 강제약동 무드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시작. 자, 시작됐죠? 정지. 예, 리턴 바로 되죠? 자, 다시 시작. 또 정지. 바로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이거 빼고, 예, 월 직거 꽂아볼게요. 시작. 정지. 정지. 천천히 나오죠? 그렇죠? 천천히 나와요. 예. 천천히 나오죠?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다시 시작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시작. 예, 좀 당기죠? 자, 당긴 상태 이거 빼볼게요. 자, 시작. 정지. 정지해놓고, 리턴 되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 차가, 예, 갑자기 출력이자를 그 저속에서 중속 고속으로 갈 때 약간 출력이 딸린다. 그런 걸 느낄 때는 또 어느 카센터를 가서도 나는 답답한데 운전자는 답답한데 원인이 안 나와. 모든 센서 값이 정상이요. 이런 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럼 과연 작동하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을 이 차를 이렇게 진단을 해보고, 저도 웃었습니다. 참, 묘한 일도 있네, 진짜.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캡이 씌워져, 각종 차량들의 캡이 많이 씌워져 있어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여러분들의 여기를 분해를 하기는 힘들겠지만, 여기를 그 휘발유로 세척을 해서 에어로 불어서 청소를 하게 되면 청소가 가능한 부위예요. 청소해서 말려가지고 다시 재사용하면 컨트롤 밸브를 교체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 값이 문제가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가변기 밸브가 액추에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가 그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혹시나 이런 경우에는 이 침공호스 이런 부위가 혹시나 또 이런 부위가 찢어졌는가, 파손 노후에 의해서 찢어졌는가, 구멍이 났는가, 아니면 꽂은 데가 살짝 벌어졌는가, 이런 부위도 세심하게 관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 없는 고장은 없어요. 뭐든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 또 카센터 하신 우리 사장님 여러분들도 이렇게 난해할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스캐너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부위를 보면서 이렇게 강제작동 해가지고 원인을 찾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